다쳤네요. 별거 아니야. 한숨 자면 나아질 거야. 내가 늦었나? 딱 맞춰서 오셨어요. 분명히 오실 줄 알았어요. 재단 안에 있는 게 바로 변이 결정의 근원, 무기의 근원이에요. 저들이 그걸로 보스에게 맞서려고 했어요. 히로, 군단은 지지 않아. 보스가 가장 강하다는 건 알아요. 항상 앞장서고 모든 전투에서 맨 앞에 있었어요. 보스가 있었기에 우리는 군단이 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보스의 힘이 되고 싶었어요. 보스, 제가 유산을 지켰어요. 가져가세요. 보스에겐 이 힘이 필요해요. 이게 있으면 더 이상 그놈들이 교활한 수작을 부리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을 거예요. 불필요한 희생도 없을 거고요. 변이 결정, 강력한 무기,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, 전부 보스의 것이에요.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예요. 신디케이트는 바뀔 수 있어요.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. 보스는 파괴를 위해 태어났어요. 보스는 더 강한 힘, 모든 것을 깨부술 힘을 필요로 해요. 보스,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싶지 않나요? 여기 있어. 바로 이거예요. 국장님! 방해하지 마라. 너 자신을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만든 건 단순히 그 힘만을 믿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히로,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? 저는... 두려워요. 그것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요.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. 그 소리가 머릿속을 파고들었고, 그것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거역할 수 없었어요. 그게 수감자를 비틀어 괴물로 만드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. 순식간에 그것에 집어삼켜졌지요. 이게 근원이에요. 변이의 근원. 우리들의 근원이에요. 이런 게 정말로 적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그걸로 보스를 공격하면 보스도... 히로... 저는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. 보스가 패배하면 군단은 정말 사라질 거예요. 보스가 쓰러지길 원치 않아요. 저는 이번에 뭐든 할 거예요. 더는 제 앞에서 당신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.
유산이 저들을 집어삼키려는 거야? 아니야. 저건 조야를 원하고 있어. 가져보세요. 너, 나한테 족쇄를 쓴 거야?